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많이 했어요. 탄피 통 만드는 공장, 철판 공장, 택배 물류센터, 택배 기사, 포장마차 떡볶이 장사, 제초 알바, 공사일도 많이 해봤는데 세차장 일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보통 세차장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월세로 70만 원, 할머니들 생활비를 보태는데 30만 원, 교인 빚 갚는데 80만 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경제적 문제죠. 눈만 뜨면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빚이 참 컸죠. 1억 가까이 됐었으니까.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살았는지 내가 진짜 내가 부가를 못해. 술 드셔서 너무 많이 드셔서. 너무 많이 드셔서 그래 이게.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이게 필요하지. 딴 건 절대 필요 없어. 아직 저녁 안 드셨죠? 많이 드셨네. 술이나 가서 딱 한 잔. 잘 안 먹어. 혼자라. 아 그럼 뭐 드셔요? 박혜영까지 다 주시면.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수 벗어나서 시골이니까 이들의 농사도 이들의 삶도 같이 할 수 있는 교회를 한번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보자,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순댓국 저녁 오늘 드시라고 이거 지금 끓여왔거든요? 이거 끓여왔거든요. 바로 저녁 식사하실 때 드셔요? 사람 참 좋지요. 아플 때는 이렇게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 거 좀 찾아오시고 따뜻하게 해주셔. 그렇게 뭐 생질 한번 내는 거 못 보고 만날 보면 눈만 뜨시고. 유치원 때서부터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진짜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도 공경을 잘 하시고 본인을 위해서 세차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골이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다 사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가슴이 아파요. 내가 만약에 박과된 입장에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포기했을 거예요. 제가 분할은 하고 있지만은 그 중압감에서 지금 많이 해방된 거죠. 뭐 풍부해서 이렇게 하셨다면 감동을 덜 받을 수도 있는데 끼니도 굶어가면서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두셨다가 또 뼈아픈 그 돈 아니에요. 정말 눈물나죠. 그런 분 옆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저는 진짜 감사해요. 말 같다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엄청 아들 딸보다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내 생전에 교회 안 빠지고 나가려고 아주 생각하고 있어요. 고마운 사람이지. 훌륭한 분이에요. 엄청 내가 존경하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모습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가신 행적을 보면 항상 소외된 곳, 가난하고 병들고 우리 표현으로 돈 안 나오는 곳 찾아가셨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족한 거예요. 하루 그냥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냥 같이 동행하는 것. 우리의 질문 던지시죠. 여러분 스스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과 더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이고 그들이 가지고 살았던 꿈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까?